초대 민선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가 다음 달 7일 치러집니다. 이번 시 체육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들은 오늘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후보들은 모두 열악한 재정 문제 해결과 내후년 울산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 등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초대 민선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3명. 전 울산시 교육감과 보디빌딩 협회장을 역임한 기호 1번 김석기 후보. 초대 울산시 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지낸 기호 2번 윤광일 후보. 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스키협회장 경력을 지낸 기호 3번 이진용 후보. 세 후보 모두 시 체육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예산 규모 연간 189억 원으로는 시 체육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발로 뛰면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곳이 있다면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님으로써 재정 확보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서 경주 한수원 본사를 찾겠습니다. 한수원 본사 사장하고 협의해서 울산 원전 지원 자금을 분명히 체육회로 관철 좀 시킬 수 있도록. 수익 사업과 또 기업체와 또 현재 우리가 그이 타시도의 그런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일부분적으로 정액을 받으면 울산시 체육이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열악한 환경의 지도자 처우 개선과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도 공약했습니다. 우리 시 지도자들도 고용 안정이 될수 있는 무기계약직이 될수 있는 내지는 그 공무 어그저 계약직이 될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은 꼭 찾아서 실현해서 지도자와 선수가 같이 울산을 믿고 울산 체육회를 믿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울산시장하고 얘기해서 요 종목에 대해서는 한 6억 정도 정해가지고 교육청을 넣어주면서 일선 지도자 목으로 요거는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요거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공회의소와 관련이 있든 없든 우리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는 실업팀을 잘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실업팀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 기업으로 하여금 받는 그 임금 수준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외에도 2021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강점을 내세운 공약을 토대로 초대 민선 울산시 체육회장에 오르겠다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3명의 후보. 울산시 민선 초대 체육회장 선출은 다음 달 7일 선거인단 316명의 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